Hello, welcome to my channel. So today I'm gonna talk about how I was able to study abroad without financial help from my parents, slash how I earned $3 million in 2 years. But before I get into the actual video, I just wanna let you know that I genuinely hope that this video would be helpful to you guys who are in the same shoes. But for that, I don't want you guys to compare my situation to your case in a way that, oh, okay, maybe she's so exceptional and maybe only she can do it, you know, like she's so different from me and something like that. But this kind of thought wouldn't help you at all. But instead, please just take this video in a way that, oh, okay, I thought this is gonna be the impossible thing to happen, but oh, there she goes, there she is, she already done this and that, and oh, there is another way to do this. So yeah, she made this happen, but why wouldn't I? Do you know what I mean? So, you know, please just think positive, and I really, really, really believe in you. So please be open and, yeah, think positive, and, you know, you can make this happen. Okay, so if you're ready, then let's get right on to the actual video. 네, 먼저 제 나이는 캐나다 나이로 25살이고요. 제가 지금 먼저 어떻게 1년 반 만에 대략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만들 수 있었는지부터 설명을 짧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제가 지난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때 서버로 다운타운에 있는 레스토랑에 일을 하면서 돈을 좀 꽤 많이 벌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 워홀을 그렇게 마치고 한국을 왔었을 때 제 수중에 있었던 돈은 대략 한 1,50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조금 생각이 많았었어요. 왜냐면 저는 대학교도 자퇴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직장을 구한다는 것도 사실 남들만큼 쉽지도 않았었고, 또 제가 할 줄 아는 게 영어 말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영어 강사를 해보자 라고 생각이 들어서 YBM의 영어 강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거기서 대략 11개월을 총 일을 했고요. 그래서 매달 130만 원씩 저축을 했어요. 그래서 총 1,400만 원 정도가 모여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원래 모았었던 돈 1,500만 원까지 해서 3,000만 원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었습니다. 말은 되게 간단하죠? 네, 이렇게 말은 쉬운 돈 모으기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말을 해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로 확고한 결심, 가장 중요해요. 내가 정말 왜 유학길에 오르고자 하는가, 내가 왜 가야 되고, 내가 왜 여기를 위해서 이만큼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명확한 본인에 대한 확신 없이는 두 가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확신 없이는. 두 번째로는 도중에 아마 포기하시게 될 거예요. 뭐, 내가 왜 이거 이까지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뭐, 내가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생각해보면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그 돈 가지고. 근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은 이 돈을 굳이 여기에까지도 내가 투자할 만큼 내가 정말 하고 싶은가? 그리고 내가 정말 그러고자 하는 이유가 정말 타당한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좀 확고하시다면 정말 모든 유학 생활, 뭐 돈을 떠나서 모든 유학 생활이 편해지실 수 있을 거라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결심이 완전히 확고해지셨다면 내 목표액을 이제 정하셔야 돼요. 목표액이라고 하면 내가 앞으로 이 교육을 하는데 학비가 얼마나 드는지,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생활비도 얼마나 들 건지, 비행기 표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책값 이런 것까지도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지?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저는 아직 외국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생활비는 얼마 정도 드나요? 라고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알려드리자면,
그 다음 학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나라, 대학, 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얘는 혹시 잘 모르시겠다면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학교 웹사이트 들어가면 정말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는 몰라도 학비는 본인이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과 학교 웹사이트를 가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 목표액을 정할 때 중요한 부분은 대략 이 정도가 든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조금 더 잡아서 아예 완전히 최대로 만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 바로 엊그저께 있었던 일인데 물론 금리가 제가 여기 금리 씌운 게 떼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치과를 가서 여기선 치과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치과 가서 아, 나 여기가 금리가 떼어졌어 라고 해서 의사 선생님께서 한번 진료 그거 어떤 건지 봐주시는 것만 150불에 15만원 다시 해야 돼 다시 떼어야 돼 해서 떼우는 비용이 또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떼우는 비용 200불에 그 그냥 진단만 받는 거 150불 해서 총 350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도 오셔서 어떠한 일로 어떻게 돈을 쓰실지 전혀 몰라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목표치를 생각을 하실 때는 무조건 최대로 잡아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제 목표치 다 나왔고 목표액이 다 나왔으면 계획을 짜셔서 실천에 옮기시면 돼요. 근데 계획 짤 때 중요한 게 캐나다뿐만 아니라 외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연령대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절대 많은 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 직장 생활 하시다가 오신 그냥 아저씨도 계시고 정말 애가 딸린 아주 뭐 주부님도 계시고 연령은 정말 다양해요. 여기는 한국만큼 그렇게 막 정말 어린 친구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대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시간 넉넉히 본인의 상황에 맞게 너무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내가 내 상황에 맞는 정도로 계획을 짜셔서 너무 이렇게 본인을 이렇게 막 옥죄일 정도로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엔 우리 다 행복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실 필요 전혀 없고요. 본인이 그냥 내가 갈 마음만 확신하다 한다면 내가 내 있는 이 환경에서 충분히 내 생활도 즐기면서 돈도 모으는 방식으로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의 영상이었고요. 여러분 정말 응원해드립니다. 저도 알거든요. 이게 얼마나 막연하고 얼마나 힘들고 정말 우리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힘내시고 그리고 또 제가 뭐 부모님한테 아무런 원조가 없었다라는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사실 저희 부모님이 여기 보고 계시는데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알게 모르게 진짜 제 비행기 티켓부터 항상 뭐 제 IELTS 시험비부터 사실 지금도 조금은 보태주시고요. 제가 조금 많이 힘들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이 도움을 주시고 계신데 다시 한번 더 부모님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봬요. 바이바이.